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Facebook Village인데요. 자, 이제 페이스북 마을이 생겼다는데 이것이 어떤 가상 세계인지 실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Facebook has revealed plans of building a village in California called Willow Campus. 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이군요. 자, 페이스북 회사 측에서를 얘기하겠죠. 최근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계획인지 이 뒤에 나와 있네요. 자, 소위 윌로우 캠퍼스라 불리우는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을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mixed-use village will be built near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Menlo Park. 자, 일단은 이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건데 이 빌리지라는 거를 mixed use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용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다목적, 복합 뭐 빌리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복합 마을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라는 거죠. 미래형 수동태가 되겠죠. 어디에요? Near the company's headquarters. 즉 페이스북 회사 본사 근처에 자, 멘노 파크에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The tech giant said in their official blog that their goal for Willow Campus would be to create an integrated mixed-use village that will provide much-needed services, housing, and transit solutions, as well as office space. 자, 여기는 이제 인용한 말이고요. 일단 앞에를 보면은 테크 자이언트라는 거는 당연히 이 페이스북 회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거대 기술의 어떤 그런 회사, 기업에서 말하기를, 즉 페이스북 회사에서 말하기를 어디에서 이제 이 내용을 밝혔냐면 그들의 공식적인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댓 이하의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 윌로우 캠퍼스라는 이 마을의 목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캠퍼스, 윌로우 캠퍼스의 목적은 이런 용도일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이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되겠죠. 자, 이거를 조성한다는 거죠. 통합적이고 다목적인, 복합적인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제공할까요? 아주 많이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또 하우징, 주택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교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송의 해결책, 그죠? 무엇뿐만 아니라, 즉 사무 공간뿐 아니라 사무실 공간뿐 아니라 어떤 교통의 문제라든지 주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그런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대한 설명이 통합적이고 다목적용, 복합적인 그러한 동네를 조성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Facebook intends to develop 1.75 million square feet of offices and 125,000 square feet of retail space. 자, 이 Facebook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 175만 평방피트의 사무실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12만 5천 평방미터의 retail space까지 함께 모아서 이제 이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The company also aims for Willow Campus to become sustainable and have zero net energy in waste. 자, 이제 이왕 새롭게 이렇게 조성하는데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도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삼고 있다라는 건데 무엇이 윌로우 캠퍼스 이 새로 조성하는 마을이 투이하하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sustainable 이라는 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생이 가능한. 그래서 순 에너지와 이런 소비 이런 것이 zero가를 갈 수 있는 제로로 향하는 목표를 갖는 지속 가능형, 그죠? 굉장히 이제 에너지나 이런 면에서도 쓸데없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 말이죠. The social media company moved into its headquarters in Menlo Park in 2011, and rent prices in the area have skyrocketed.
자, 이렇게 윌로우 캠퍼스로 조성하게 된그 배경, 그 전에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소셜미디어 회사, 즉 페이스북은요, 지난 2011년도에 멘로 파크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전했는데요. 그 지역 일대, 이제 페이스북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가족들이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 지역의 그 임대료가 아주 많이 치솟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얘기하면 땅값이 올라간 거가 되겠죠. In an area that is mostly office space, Facebook employees and other residents of Menlo Park often experience the challenges of inadequate housing.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오피스 공간이었던 이 지역에서 페이스북 그 어떤 직원들이 되겠죠. 직원들과 이곳에 파크 거주했던 다른 거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하우징으로 거주 공간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을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Facebook said it hopes to contribute to the housing supply by building 1,500 housing units, of which 15% will be offered at below market rates. 자, 그래서 페이스북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을 조성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한 기여냐? 바로 거주 공간을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기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일까요? 1,500가구를 이제 건설함으로써 주택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요. 또 15%, 그 중에 15% 정도는, 시가에 비해서, 그죠? 시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15% 정도가 제공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이들의 어떤 하우징의 그런 서비스를 공간적으로도 제공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를 페이스북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acebook also hopes that Willow Campus will help improve transportation in the Bay Area as commuters often have to deal with congested traffic and limited public transportation options between San Francisco and Silicon Valley. 자, 페이스북 측에서는 또한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윌로우 캠퍼스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이 베이 에리아 지역의 교통을 갖다가 운송 이 시스템을 좀 증진할 걸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배경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통근자들이 되겠네요. 통근자들이 종종 많은 어떤 회사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 고통, 그죠? 그리고 제한된 대중교통 이런 options,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통근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어딜까요? 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사이를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교통 수단도 제한적이고 또 너무나 혼잡하고 교통이 많이 밀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베이 에리아의 교통의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윌로우 빌리지를 건설함으로써 말이죠. Facebook hopes to complete the first phase of Willow Campus by early 2021. 자, 이게 first phase인 걸 보니까 단계적으로 더 실시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 초기에까지 윌로우 캠퍼스의 첫 단계, 이 마을 조성의 첫 국면을 완료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관련된 단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Facebook said it hopes to contribute to the housing supply. 주택 공급이 되겠네요. 우리가 공급과 수요 이렇게 되겠는데 supply. 자, 그 공급의 방법이 뒤에 나와 있네요. 1,500가구를 지음으로써가 되겠죠. 자, number two, Facebook hopes to complete the first phase. 자, phase라는 거는 어떤 것의 단계, 국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2021년까지 첫 단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Facebook moved into its 자, 본사, 회사나 이런 것의 본사, 뭐 군대의 본부 이런 얘기를 할 때 headquarters라는 표현을 쓰고요. 2011년도에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Facebook hopes that Willow Campus will help improve.
자, 우리가 help와 같은 동사는 이 다른 동사를 이어서 써서 이거 할 거를 도와주다, 기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ay Area 지역의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그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단어 복습 잘하셨나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